와, 와, 여하. 여하, 여하. 저희가 오늘 계획 뭐였냐면요. 저희가 지금 5월 말이죠. 네. 5월 말에서 6월 초는 사실 중간고사가 끝나고 이제 기말고사 사이인데 그때 이제 대학생들은 놀지를 못하고 맞아. 뭘 하게 되죠? 과제를. 과제 팀플이랑 큰 산더미에 쌓여 살아요. 그래서 요즘 어떤 과제 하고 계시죠? 저는 건축학과다 보니까 모델링 하는 거. 아, 막 그 아이패드로 막 그림 그리고. 맞아. 그러고 이제 3D 모델링 막 하고 뭐 평면도 그리고 막 도면 그리고 이런 거. 저는 소비자 심리학을 듣고 있는데 이번에 과제가 필드 옵설베이션이어서 맥날에 보건 정책 관리 학부에 맞게 네. 코로나19에 대한 보건정책적 함의에 대해서 함의가 어때요 요즘? 그거 시청각자를 보고 이제 그거에 대한 레포트 쓰는 거 안 알려주세요 네 그거 쓰는데 모르는 거 코로나가 심각합니다 여러분 심각해요 그걸 누가 몰라 그걸 누가 몰라 이처럼 대부분 대학생 과제든 막 워드로 작성하거나 이제 아이패드로 막 하거나 이렇게 아이패드 없는데요? 아이패드 없는데요? 노트북으로 하거나 저는 이제 미디어 이중 전공생으로서 이제 영상을 촬영하는 실습 과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렇게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저희 과제를 오늘 해보도록 할 건데요 이제 드라마를 조금 따라 찍을 건데요 야 김지원 그래서 이렇게 두 분께서는 오늘 이제 쌈마이웨이의 주인공이 되어 주실 거예요. 편해요, 편해요. 이제 평소에도 이제 사진팀부터. 맞아, 저 찍사팀. 찍사팀이어갖고 이제 저희 예쁜 사진들 담아주는데 오늘 너무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다 같이 이동해 볼까요? 하나, 둘, 셋. 구경하는 거야. 그걸 즐기는. 멋있긴 하네. 형, 이거 진짜 그거 과제지. 자, 봐봐. 지금 막. 유튜브 친구들 하우잉 똑같아 똑같아 어디 가냐? 근데 그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왼수 같은 새끼 진짜 지금 생각하는 거 같아 내 것까지 버리는 김에 아이씨 어? 안녕하세요 와 문석한 선생님 촬영에 나오고 있어요. 집중하세요. 안녕히 가세요. 큐. 큐. 이거 버리는 김에. 이렇게? 둘 다 이렇게 앞으로 돌아서. 큐. 그리고. 그럼 돈 많이 벌어 자기 거 가서. 누구한테 해? 그냥. 아무 사람한테. 그냥 그 돈만 얘기해 갑자기? 이거 이런 거 아는데? 지혜는 나오는 게 낫잖아 그러네 지혜 나오자 아 그래? 나오자 내가 어떻게 나와야 되는데? 고기를 돌리지 마 너무 얼빵 아닙니까? 하이 큐 자기 얼른 가서 버리고 이런 거 하지 마 죽는다 와 저 이 집에 저 뻔? 아 카메라 시켜 하이 큐 와 저 기집애 뻔뻔한 거 좀 봐줘 그러면서 이제 걸어가 맞아 맞아 그 얘기하면서 걸어오지 오스트랄로피테쿠스적이야. 뭐? 난 매일 너 덕분에 인류의 진화를 목격한다. 어떻게 한 시간만에 사람이 이렇게 바뀌냐? 하이 큐. 오케이 까먹었어. 까먹었어. 하이 큐. 난 매일 너 덕분에 인류의 진화를 목격한다. 한 시간만에 사람이 이렇게 바뀌냐? 내려와서 이렇게 돌면 되지. 하이 큐 그렇게 이쁘냐? 내려와서라니까 언니 그러니까 내려와서 이렇게 도는 컷 이렇게 하면 내려와서 돌고 그렇게 이쁘냐? 머리 찰랑 찰랑 그렇게 이쁘냐? 아니 톤을 좀 높여봐 살짝 애교를 섞어봐 톤에 아니 어떻게 했대 에라가? 그렇게 이쁘냐? 예! 시작 그렇게 이쁘냐? 이거 왜 이렇게 많아? 다양한 각도로 할 수 있고 다양한 각도 세상 왜 이렇게 많아? 다양한 각도로 지금 사람들이 갑자기 많아 어디까지 해야 돼? 나 이것도 감지해서 없지 근데 나도 진짜 곤란하다 난 예쁜 척하는 게 아니라 근데 누나 이 각도 진짜 잘 나와 예쁘게 태어난 건데까지 해? 일단 한번 쭉 다 해줘
하이 큐. 나 예쁜 척하니까 재수 없지. 근데 나도 진짜 곤란하다. 나는 예쁜 척하는 게 아니라 그냥 예쁘게 태어난 건데. 너무 잘했어. 힘들어. 이거 어깨 이렇게 계속 해줘야 돼. 그거를 목소리 좋아. 오, 그렇지 그거야. 하이 큐. 그거를 남들 막 예쁜 척 하는 거라 주니까는 에라도 똑당해. 와. 하이 큐. 오빠가 에라한테 가방을 또 사줄 거예요? 잘하네. 참 잘해. 오케이, 그 톤이야. 기억해. 오빠가. 오빠가 에라한테 또 백을 사줄 거예요? 자꾸 이제 이렇게 빡친 표정. 바로. 하이 큐. 그만해. 그만. 하고 좀. 아니 너무 아프게 한다. 아프게 안 했어. 진짜 아픈 줄 알아 사람들이. 그러니까 재난 영화인 줄 알아. 진짜 고통스러워. 내가 연기한 게 아니라 진짜 앞에서 했는데. 여기를 때려야지 복부를. 안 보였어 여기서 때리면. 좀 올려서 때려. 올려서. 아, 근데 키가 작아서 그래. 이렇게 올렸대. 알았어. 이렇게. 키가 좀 더 크면 큰일 났지 않을까? 끝. 소감이 어때요 예원이? 무서워요. 제가 이렇게 연기 애교를 잘하는지 몰랐고. 욕 먹을까 무서워요. 받을 수 있을 것 같아? 수연 배우님께 감사한다고 말씀드리고 이 영광을 여울과 함께 하겠습니다. 에이플 받으면 뭐 해줄 거야? 에이플 받으면 내가 뭐 맛있는 거 하나 사자. 이거 영상으로 남겼다. 이거 편집하는 거 아니야? 그래야 더 재밌을 것 같아. 진짜 그래야 더 재밌을 것 같아. 오빠가 예언이한테 음료를 떴다 사줄 거야. 어우 얄미워. 저희는 이제 촬영을 마치고 이동을 할 거예요. 편집을 해야 되니까요. 어디 가요? 스타벅스. 성공한 남자들만 마신다네. 역시 이러. 야 빨리 빨리. 오빠가 영원히 음료수 또 사줄 거야.